하지만 연예계 골프 대명사는 바로 이분입니다. 그렇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김국진입니다. 여보세요? 못 말리는 골프 사랑, 김국진 씨가 1위에 오릅니다. 술하고 골프는 잘 배워야 돼. 이런 말 들으면 동생, 미안하시면 몇 분 들어졌지? 15번. 전성기 시절 프로 골퍼에 도전했던 김국진 씨. 골프인은 5년 만에 프로의 문을 두드린 개그맨 김국진 씨. 1차 예선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3-14 꽤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15번 모두 낙방. 뭐 골프 프로 한답시고 돈 다 까먹고 그랬었잖아. 그랬어? 맛있게 드세요. 네. 죽으려나 갈게. 이제 골프를 포기하셔야 되지 않나. 당시 주변에서 모두 만류했는데요. 통과가 됐다. 그런 가정하에 그러면 지금은 아 그냥 통과되면 통과된 거죠. 뭐.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프로 골퍼로 나갈 생각은 없고 그냥 본인을 테스트. 그럼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내 등치를 내가 아는데 이걸 해야겠다 그러면 끝까지 하고 말한 선택이에요. 그냥 끝까지 그냥 가본 거예요. 오이씨. 우와. 오이씨. 하지만 끝까지 놓지 않았던 김국진 씨의 골프 열정. 그리고 마침내 김국진 씨의 시대가 왔습니다. 골프는 선배님이 최고시죠, 이번 연예계에서는. 그게 아니야, 투술이 아니야. 되는 것 같아, 투술이. 이 사람이 잘 쳐, 이 사람이 잘 쳐. 각자 칠 땐 잘 쳐. 붙어서는 접은 적이 없어. 그러면 무슨 얘기야? 잘 친다는 얘기죠. 최근 방송가에 불어온 골프 열풍, 여기에 김국진 씨가 합류했습니다. 골프 예능 프로그램 진행은 물론 개인 방송을 통해 골프 라운드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프 프로테스트 15번 연속 탈락. 5년 동안 1분 1분이 굉장히 가속을 밟으면서 숨이 막히게 했었던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근데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내려가는 속도만큼 나는 올라올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었고 지금 다시 바닥을 찍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제가.